안녕하세요. 노라는 카스산타입니다. 자, 오늘은 자 산타페 CM 2008-9년식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차는 부동행 누수가 돼서 제가 점검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점검하고 교환한 작업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범퍼를 이렇게 다 뜯어야 됩니다. 아, 라이트하고 범퍼하고 다 뜯어야지 이 앞에 보시면 이게 콘덴샤 에어컨 실외기예요. 실외기 가정용으로 따지면 열을 식혀주는 실외기고요. 이 안쪽에 있는 게 이게 라지에타예요. 그 밑에서 부동액이 조금씩 누유가 돼가지고 카바에 많이 고였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현장이에요. 현장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은 찍고요. 다음에 연결해서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산타페 CM 라지에타 교환 작업 다시 연결하여 찍어 봅니다. 저렇게 후왕 고속 후왕 저속 후왕 두 개 다 탈거하고요. 앞에 콘덴샤는 원래는 에어컨 해소하고 콘덴샤를 떼야지 작업이 편해요. 요게 콘덴샤인데 요게 이제 라지에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뒤에 라버호스 상하 다 빼고요. 오일 호스 미션으로 들어오는 오일 호스 두 개도 다 탈거하고 이제 라지에타 분리할 겁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뽑아 올렸습니다. 뽑아 올려서 보시면 여기 라지에타 하단 부위 플라스틱으로 된 부위 쪽에 서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린 거예요. 조금씩 누유가 된 거죠, 누유. 혼자 찍으려니까 촬영 각도가 잘 안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보시죠? 이렇게 이제 분리 작업은 이제 50% 진전되고 있어요. 이제 라지에타 탈착까지는 다 끝났어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고향이 어디냐고 모르신다면 전남쪽 산간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가끔은 모양성에 소풍도 갔어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운사의 종소리 동백꽃이 피던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아싸! 자, 이제 신품 라지에타가 왔어요. 그래서 신품하고 고품 비교 한번 해 드릴게요. 자, 고품이 왼쪽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자, 이렇게 흘러내린 게 보이시고. 자, 신품 라지에타 밑에 거. 깨끗하죠. 이렇게 신품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겠죠. 새는 데 없이. 자, 때깔만 봐도 그렇고. 동파이프 오일파이프입니다. 보시면 오일파이프도 많이 노화가 됐고. 자, 이제 비교해드리고 다시 조립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신품 라지에타 자기 원래 자리로
이제 부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콘덴샤 고정 10mm 볼트 이렇게 조이고요. 그 다음에 나지에타 고정 브라켓이에요. 요게 이렇게 10mm 두 개를 해서 고정을 해줘야지 나지에타가 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해놓고, 자, 한쪽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빼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고무 홈하고, 요 홈하고, 지금 요거, 요 라지에타 톡 튀어오른 부분하고, 이렇게 일치가 돼서 10mm 두 개로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10mm 두 개로. 영상이 좋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제가 볼트를 조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일란가 모르겠어. 10mm 두 개짜리. 아이코, 큰일 났네. 10mm 볼트가 하나 밑으로 떨어졌어요. 일단 10mm 하나 체결하고요. 찾아야겠지요. 10mm 볼트 실수로 떨어뜨린 거 찾아가지고, 자, 이렇게 왼쪽 라지에타 고정 브라켓까지 작업 완료. 아싸. 네, 라지에타 부착하고 전 범퍼까지 일단은 부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고속캔, 오른쪽 게 고속캔이고 왼쪽 게 저속캔이에요. 그 저속팬 고속팬을 장착하고 라이트까지 장착하고 그리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이제 라지에타 다 올리고요. 다 부착하고 범퍼까지 지금 부동액 냉각수를 물과 부동액 원해가지고 50대 50으로 50대 50 비율로 해서 섞어가지고 이제 부동액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수동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부었는데 지금은 진공 에어식으로 해서 진공으로 이렇게 해서 진공을 시킵니다. 보시면 이게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진공이 된 거거든요. 그럼 진공 계기를 보시면 2.5kg 으로 나오죠. 2.5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지만 진공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게 잠그고 부동액 쪽 통해서 진공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려 들어와요. 이렇게 쫙 빨려 들어와요. 빨려 들어오는 거 보시면 그 압력 진공됐던 진공 게이지가, 자, 2.5 뭐 그쪽에서 지금 쭉쭉쭉 빠지죠. 이거는 이제 냉각수 부동액이 2.5에서 지금 1.5 이렇게 해서 0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0까지 이렇게 하면 냉각수가 거의 한 90% 부적으로는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통도 보시면 쭉 줄어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작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시동 걸고 에어백이 작업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진공으로 냉각수 주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시동 걸어서 이렇게 보조통에다가 라지에타 캡에
캡을 열고 꼽아 놓고 조금 봐서 에어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히터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에어백 작업 다 하고 차량을 이제 차주 고객님들한테 인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여 부동의 예약 작업까지 끝나고요. 캡 닫았습니다. 그리고 보조통 보시면 까만 게 보조통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통에도 레벨 한계선이 있어요. 여기 레벨 한계선 로우 풀 풀까지 완전 보충하고요. 이제 출고할 겁니다. 이제 운전석에 와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히터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손등을 이렇게 대면 온도가 빨리 체크가 돼요. 손바닥보다는. 예, 지금 따끈따끈하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 부동액도 지금 이제 에어백이 다 들어가고 손안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은 끝났네요. 작업 끝났는데 이게 고장에서 왔어요. 그거 몇 번 안 불러봤더니 가사가 다 엉망이에요. 가사가 엉망. 그 아까 좀 하다 말았는데 가사 다 틀리고요. 이게 참 힘든 일이네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저 남쪽 산간 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가끔은 모양성에 소풍도 갔어요. 어머니의 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올려요. 선운사의 정서허리 동백꽃이 피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이전은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감사합니다.